여기는 중화요리 송림반점. 오래전부터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받은 중식당. 세월이 멈춘 것 같은 내부와 음식 맛, 추억의 맛을 좋아하고 시골장터에 있는 오래된 중국집 간다는 마음이면 즐거울 겁니다. 제주에서 가장 핫한 중국집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바로 송림반점입니다. 1950년 화교가 개업한 후 세 분의 주인을 거쳐 1979년부터 지금의 주인 할아버지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70년 넘어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 제주 중국집 노포의 왕. 벽에 걸린 어느 애천론자의 액자 때문인지 식객들의 입소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곳의 대표 메뉴는 탕수육 볶음밥 간짜장입니다. 오픈 15분 전에 갔는데 이미 붐볐고 밖은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탕수육 입장! 탕수육은 바삭하게 튀겨져 잡내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합니다. 소스는 상큼달콤해서 바삭한 튀김옷에 잘 묻습니다. 여럿이 먹을 때는 찍먹과 개인적인 부먹 추천! 옛날식 탕수육의 고소한 냄새에 후각이 살아나고 야들하게 삶은 면위에는 수줍은 오이채와 계란지단! 양파 가득 들어있는 간짜장 소스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 일단 드셔보시면 맛을 압니다. 고슬고슬한 밥을 야채고기와 적당히 볶아낸 볶음밥, 같이 나오는 계란국은 애교스럽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3종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신 43년 동안 식객들이 인정한 3종 세트! 오랜만에 방문이라 설렙니다. 간짜장 소스 붓기 보실까요? 혼밥 너만 하다가 멋진 분들과 함께 갔더니 손발이 척척! 이렇게 맛나게 부어주시면 어떡해요? 뭘로 보답해요? 아따, 짜장면도 참 맛깔스럽게도 비비는구만요. 많이 잡사본 솜씨네요. 여기 소스의 특징은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단맛이 강한데 특이하게 깻잎이 들어가 향긋함을 더해주고 고추의 기분 좋은 매운맛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간짜장은 언제 먹어도 취향저격입니다. 뜨거운 면발에 찰떡궁합 소스가 갈색 옷을 입습니다. 포슬포슬한 식감에 씹을수록 고소하다 못해 꼬스분 맛! 기름지지 않고 퍽퍽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정상의 무릎담요처럼 덮인 계란 후라이를 터뜨려 한술 뜨면 처음 같이 가신 분들도 자상한 미소로 입꼬리가 올라가고 함께 주문한 간짜장 소스에 볶음밥을 비벼 먹으면 한바구음 발사! 소스 요 녀석 이거 물건일세. 만능이구만 만능이야. 역시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의견일치, 일심동체, 만장일치! 저기요, 면 그렇게 높이 들면 누가 벌서는 줄 알아요? 엄마야, 이분도 벌서시네. 옷에 튈까봐 조심조심 그릇에 담아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아이고야, 이분들 오늘 팔 빠지겠네. 싱겁거나 담백하게 드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짜장 소스를 다 붓지 말고 맛보면서 첨가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주 듣던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저는 다 부어도 간이 꽉 맞습니다. 최근에 자주 오지 못했던 이유가 웨이팅 때문입니다. 손님이 많다 보니 반주를 하기에도 너무 죄송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삭함을 좋아해서 주로 찍먹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후라이드 치킨 먹는 듯한 식감을 즐기니까요. 새콤달콤 소스 때깔 보이시죠? 소스 부으면 촉촉하고 상큼해서 느끼함이 없습니다. 취향껏 맛있게만 먹으면 됩니다. 살반 비계반 아무리 봐도 저를 닮았습니다. 여기 소개해준 토박이 친구야 조만간 같이 오자. 맛있는 거 먹을 땐 생각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간짜장 소스에 볶음밥 비벼 먹으면 짜지 않고 최상의 조반성. 아, 그런데 짜장은 어떻게 먹어도 지저분하게 찍힙니다. 추억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불편함이나 낡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웠던 맛에 마음이 녹아버리니까요. 허리 굽은 할아버지의 서비스가 그저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못마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칸 뒤에 쓰인 글귀를 보세요. 오랫동안 지켜봐온 할아버지의 진심이니까요. 총평은 가게에 걸린 액자글로 대신합니다. 제주시 3도 1동 857번지에는 아주 오래된 추억이 있다. 한 그릇의 짜장에 온갖 희노애락이 녹는다. 이제는 이른이 넘어버린 주방장의 웍 돌리는 소리가 애초부터 못해 가슴 한편이 시려온다. 하지만 나는 짜장 맛을 잊지 못해 40년 동안 이곳을 찾는다. 낡은 간판, 벌어진 틈새 사이로 짜장향에 취한 산새들도 가끔 이곳을 들르곤 한다. 그저 한 그릇의 짜장면이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젊은 날에 허기도 열정도 술이 없어도 그 향기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제는 추억의 맛집이 되어 그 붉은 짜장의 중독보다 더 강렬한 맛을 찾는 식객들 입소문에 탕볶간으로 더욱 유명해져 등굽은 주인장의 허리를 더 굳게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오늘도 상념의 웍을 돌린다. 아니 세월을 돌린다. 7080 짜장의 중독에서 더 불맛을 입힌 간짜장으로 이곳을 찾는 청춘들도 나처럼 40년 동안 그 맛에 취해 있겠지. 추억을 먹은 날은 온종일 배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그 평범함이 좋은 송림반점이었습니다.